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최재훈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 30초 후에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코스닥은 659선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. 코스피도 2053선까지 어제 좀 2% 넘게 하락했으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도 사실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고요. 지금 현재 지수 자체를 보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른다고 해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체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이제 경험한 후에 이제 장 초반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.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컸던 까닭에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된 점이 증시의 상승을 장 초반에 이끌었던 요인인데요. 그러나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여파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여파로 국내 증시 역시 좀 투자 심리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일정이 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일부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스파이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무역 협상에 다시요? 대한 좀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이제 불확실성을 지속시킨 요인이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긴장감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좀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점 역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제한시키고 있는 요인이었습니다. 이러한 여파로 이제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제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점차 약세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. 특히 좀 이제 그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점 등은 이제 건설업에 큰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 외에도 최근 악재들이 좀 지속됐던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중반에 들어서서 크게 이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상하원에서의 좀 발언을 앞두고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제한된 가운데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좀 개별 이슈의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결국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. 지금 악재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. 건설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좀 제한 요건을 많이 두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랬는데 뭐 다르게 보면은 지금 해외 쪽도 나쁘지 않다는데 굳이 이렇게 내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쨌든 악재가 나왔습니다. 악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하락폭이 있다는 거 이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. 예, 해외 쪽에서 보니까 지금 상하이 지금 종합지수 근데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. 0.08% 정도의 하락인데 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이걸 또 다시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. 좀 상대적으로 우리 체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. 결국 글로벌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이슈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반응들 그리고 달러 강세와 관련된 반응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크게 그 전망했던 이제 개별 이슈들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좀 재개가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이번 주 중반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의 여부가 좀 중요한 이슈들이었는데요. 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발표된 새로운 자료로는 이제 뉴욕 연은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오늘 좀 발표가 됐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실업률 등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현황에 대한 전망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향후 1년 동안 0.2%포인트 이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. 최근 2개월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지속이 됐지만 이제 3개월째 들어서면서 이제 반등한 모습은 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고요. 네. 또한 노동시장에서 역시 소비자들은 향후 1년 동안의 이제 임금 상승은 이제 현 상태 이제 2.5% 증가하는 것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이제 향후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은
지난 5월 36.7%로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 이달에는 36.3%로 좀 이제 하향 조정된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. 이러한 모습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호조를 보인 데 이어서 미국의 소비자들 역시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자국의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네. 나타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. 이러한 모습들 역시 이제 향후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속도 또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모습입니다. 네. 사실 뭐 경제 좋다고 하면 좋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. 아무튼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가 특히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. 알겠습니다.